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대한체스연맹배 제3회 온라인 토너먼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우승의 영광은 드미트리 헤가이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러시아 국적의 그랜드 마스터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 피가 섞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때에서는 한국에 거주를 했다 그러는데 그 후에 이제 러시아로 이주를 가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이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알렉세이 킴이랑도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뭐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교포 선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랜드 마스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번 대회에 참가 유일한 그랜드 마스터였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역시나 GM은 GM이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3라운드에서 이제 크리스토퍼한테 이제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무패로 대회를 마치면서 일단 우승의 영광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 선수한테. 자, 대회 일단은 우승했는데 뭐 소감이랑, 그리고 누가 제일 좀 힘든 상대였냐 물어봤더니, 뭐이 선수가 대답하기를 크리스토퍼 유도 일단 레이팅이 높아서 일단 강하긴 했지만 자기는 이제 한국의 권세현 선수가 가장 좀 힘든 상대였다, 거의 질 뻔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세현 선수가 백으로 경기하고요. 그리고 흑은 이제 드미트리 헤가이 선수가 일단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카로칸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카로칸이 나오면 이제 권세현 선수가 쓰는 라인이 있죠. 이제 국내에는 KSH 라인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 라인인데, 바로 여기서 C4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D4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잡을까, 전진할까, 아니면 이걸 지킬까, 요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나뉘는데, 이제 다른 방식이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그냥 C4가 올라오면서 요 D5를 이제 좀 저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흑 입장에서는 이거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치고 나가야 됩니다. C6를 했다는 거는 이제 카로칸 플레이어로서 일단 D5은 무조건 해야 되는 수고, 자, 나오고 나면은 백이 여기서 교환하면서 지금 더블 폰을 갖게 됐죠. 더블 폰인데 이게 또그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폰이라 이제 장기적으로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의 의도는 요 폰을 이제 쉽사리 내주지 않는 게 의도예요. 흑이 곧장 잡을 수 있기도 한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백이 이제 나이트 나오면서 이제 퀸한테 이제 템포를 하나 벌거든요. 게다가 이제 D4 올라가면서 이제 스칸디나비안이랑 좀 비슷하게도 진행이 돼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스칸디나비안이라고 보기에는 여기 그 C6에 폰이 없기 때문에 흑의 이게 수비가 생각보다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퀸으로 잡는 것보다는 이제 나이트로 잡는 걸 보통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나이트가 나와서 이제 나이트로 잡을 준비를 하고, 백은 요거를 이제 최대한 상대를 괴롭히면서 일단 내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체크하고요. 여기서 이걸 비숍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그 B7 칸의 폰이 이제 공격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로 수비했고요. 자, 나이트가 나와서 폰을 수비를 합니다. 그러면 흑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잔뜩 웅크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요 폰을 전진하게 되면은 비숍을 빼내려고 전진하면은 폰이 교환이 되면서 이거 폰을 지금 공짜로 다시 되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통은 G6를 하면서 긴대각선에 비숍을 배치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백은 비숍까지 동원해서 요 폰을 지금 안 주겠다고 지금 상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캐슬링을 했고요. 자, 캐슬링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핀이 풀리고 나이트가 나와서 이렇게 퀸과 비숍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자, 폰을 이용해서 비숍을 수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그냥 캐슬링을 해버리게 되면 나이트가 나와서 퀸과 비숍이 공격받고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비숍을 잃었고, 그러면 여기에 그 폰에 대한 수비가 약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흑은 B6하고 비숍까지 동원해서 폰을 잡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비숍상도 잃은 데다가 여기 폰이 잡히고 나면 뒤에 있는 폰까지 약점이 되니까 이거는 백이 당연히 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캐슬링을 하지 않고 여기서 D3로 비숍을 지킵니다. 혹여라도 나와서 잡히면 자신이 이제 폰 구조를 수비하면서 이 폰을 이제 지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지 않고 자 A6 하면서 B5를 노리고 있거든요. B5를 이제 포크에 걸겠다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짚어드리면, 자, 요 B5가 보시면은 지금 룩이 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백이 캐슬링 했을 때 B5라 해도 이걸 잡으면은 뒤에 룩 때문에 이제 안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포크가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포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나이트나 비숍으로 잡게 되면은 흑이 나이트가 B6로 오면서 퀸을 공격하고 동시에 룩을 지켜버려요. 자, 그럼 퀸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퀸이 도망을 가야겠죠? 이제 멀리 도망갔다 그러면 이제 비숍이 잡히고 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핀에 걸려 있긴 하지만 흑이 B5로 공격을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퀸이
그러니까 캐슬링 하지 않고 퀸이 뒤쪽으로 한칸 빠지는 거죠. 자, 이러면 상황이 다르죠. B5를 했을 때 요걸 잡아도 나이트 B6를 해도 이제 퀸이 걸리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핀을 이용해서 102폰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퀸이 피했고요. 그럼 이제 나이트가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자, B6 하고 이제 비숍이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기물로 공격을 했고요. 자, 또 룩이 지켜졌으니까 이제 B5가 나올 수가 있죠. 자, 룩이 지금 폰을 공격했고요. 자, B5 나오면서 비숍 공격했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룩이 지켜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까지 B6로 오면서 흑이 결국 이제 D5 폰을 잡아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또 사용하는 것들이, 백이 결국 이 폰을 이제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를 전진해가지고 상대한테도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폰을 이제 강요하는 전술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룩이 여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택하진 않았고, 자, 퀸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죠. 자, 나이트까지 와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로 공격하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고요. 자, 퀸이 멀리 도망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킹사이드 쪽을 압박을 시작하죠. 자, 흑이 지금 폰을 잡아냈고요. 자, 나이트가 여기서 교환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 피스를 교환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폰,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폰이 약점으로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환을 해주지 않는 편이 일단은 정답이고, 이렇게 교환되는 거는 기분이 좋죠. 왜냐면 폰 구조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게다가 나이트가 도망가고 나면 폰이 이제 전진할 수 있는 이제 칸도 이제 확보가 됐고요. 자, 나이트가 이동했고, 자, 룩이 열린 열로 넘어왔고, 자, 비숍이 가서 상대 이 대각선에 있는 이제 킹을 수비하는 수비대장 얘를 지금 없애려고 갑니다.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했고요. 자, 나이트가 뛰어들면서 상대 킹사이드 쪽으로 지금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백의 전략은 이제 상대한테 이제 폰을 쉽사리 내주지 않으면서 좀 괴롭혀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킹사이드 쪽으로 이제 공격을 전환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해가이 선수가 큰 실수를 한번 하거든요. 자, 바로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이 전진에 있는 이제 백의 나이트를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자, 지금 요게 그 컴퓨터로 보면은 거의 한 5점에서 6점 가까이 백이 유리하다고 나오거든요. 그 말은 지금 룩 하나 정도를 지금 앞서고 있는 큰 우위를 가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전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나이트도 지켜져 있고, 그리고 공격을 또 받고 있어요, 나이트가. 근데 백이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뭐랄까, 그 냄새를 어떻게 맡느냐. 보시면은 자신의 기물들 배치를 보시면 돼요. 지금 나이트라든지 비숍 전부 다 상대 킹을 노리고 있죠. 얘까지 해서 지금 요룩 하나만 놀고 있고 지금 이쪽에 공격이 집중 포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바로 이전 직전수가 흑이 나이트를 뒤로 뺐단 말이에요. 얘가 보통 F6에 있으면은 킹사이드를 수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킹사이드를 지금 수비하고 있는 게 나이트가 떠났고 지금 비숍 하나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비가 가능하긴 한데 거기는 이제 수가 좀 소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권선 선수가 바로 공격을 들어가죠. 나이트가 F7을 잡고선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포크도 당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일단 잡아야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공격을 이제 연계를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컴퓨터가 제안하는 수는 퀸이 이 밝은색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H3 같은 걸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백의 의도는 뭐냐면, 자, 나이트가 이제 이동하면서 체크를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룩한테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퀸이 여기 딱 들어오면 지금 비숍이 어두운 비숍 대각선 잡았고 퀸까지 들어오면은 체크메이트로 경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수비하기 위해서 이제 흑은 뭐 이제 E6 같은 수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나이트가 D6로 침투를 하면서 체크.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포크는 걸렸고요. 자, 킹이 도망가고 나면은 룩이 침투를 해버리죠. 자, 그러면 얘를 잡아도 퀸한테 지금 잡히면서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죠. 이건 체크메이트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가 당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흑이 다음 줄 룩도 따라올 거고, 자, 원하는 타이밍에 비숍도 잡을 수 있고 룩도 잡을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거의 백이 한 7점에서 뭐 크게는 거의 이겼다까지도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권세 선수는 좀 다른 방식을 채택했어요. 자, 나이트가 G5로 오면서 체크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킹이 일단 뒤쪽으로 빠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백이 한 4점 가까이, 그러니까 매우 유리하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수가 비숍이 G7으로 들어가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듭니다. 자, 비숍도 공격했고 게다가 여기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생겼죠. 이걸 잡게 되면은 체크당하고, 자, 킹이 지금 피해야겠죠. 그러면 나이트 체크, 그 다음에 체크메이트로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흑은 요 비숍을 지금 잡고 있을 수가 없고, 자,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H5로 일단 막아섭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백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일단 비숍 하나 되찾았죠? 자, 폰 하나
폰 하나, 기물에 생각해서 폰을 잡았는데, 지금 폰, 기물을 지금 되찾아놨고, 지금 흙은 여기서, 지금 E5 치면서 이 비숍의 이 퇴로를 차단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쪽 킹사이드를 지금 수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퀸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지금 G6를 지금 공격을 하는데, 요게 지금 잠깐 실수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백이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숍이 이제 다음 수에 잡힐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이쪽 킹사이드 공격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막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격을 좀더 하려고 했으면은, 백이 뭐 G4라든지, 혹은 이제 D4 같은 걸로 중앙을 좀더 열었으면은, 이제 공격이 좀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권선현 선수가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합니다. 자, 퀸이 E4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나이트를 공격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흑한테 나이트를 잡히고 맙니다. 얘가 지금 공격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기물이었는데 얘가 잡히면서 자 체크가 들어가긴 하지만 자 흑이 비숍을 잡고요.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 보면 백이 폰을 하나를 결국 따냈어요. F7에 있는 폰을 따내긴 했지만 그리고 상대한테 요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폰을 남겨주긴 했지만 지금 흑이 수비가 되는 모습이죠. 게다가 지금 룩의 배치를 보시면은 흑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백의 룩은 아직 전개가 덜 됐고, 그래서 이제 나이트가 넘어오면서 이 퀸을 공격을 하겠죠. 자, 일단 비숍을 쫓아내고 나이트까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흑이 이제 반격에 나서죠. 그 자신의 킹은 지켰고, 오히려 지금 상대 킹 사이드를 지금 오히려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퀸이 피하고요.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지만 나이트가 오면서 이제 압박을 겁니다. 자, 그리고 폰까지 전진해서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지금 폰이 하나가 흑이 없지만, 지금 아예 공수가 전환이 돼버린 거죠. 자, 비퀸이 피하고서는 이제 룩이 F열로 압박을 걸고요.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고, 뭔가 지금 상대, 지금 반격을 꾀해 보긴 하지만, 룩으로 수비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H3가 이제 중요한 수인데, 상대 킹사이드를 완전히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킹을 이제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그 컴퓨터 그 분석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흑의 퀸이 이렇게 D2까지 딱 들어왔으면은 이제 요 체크메이트를 이제 막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해가이 선수도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G2 이게 굉장히 강력했는데 여기서 일단 퀸이 뒤쪽으로 빠져서 다른 쪽 대각선을 잡으러 가죠. 자, 퀸이 이쪽 대각선을 잡고요. 결국 나이트 포크가 장렬하면서 여기서 이제 백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일단은 나이트와 룩이 교환이 됐고요. 그럼 이제 기물 상에서 흑이 역전을 했고 게다가 기물 그 전개나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흑이 벌써 여기까지 보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고 백은 이제 수세에 몰렸죠. 게다가 여기 있는 지금 폰이 지금 이 백랭크 위협까지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서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다가 결국 폰 하나는 잡아내지만 지금 여기서 디폰도 잡히고 그다음에 뭔가 반격의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경기는 일단 퀸 교환도 되고 여기 이제 통과한 폰이 하나 생기면서 여기서 흑이 이제 무난하게 경기를 앞서고 여기서 경기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해가이 선수가 역시 가장 빡셌다 거의 질 뻔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일단 권세훈 선수가 그 아까 나이트 희생 진짜 멋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 나이트 희생이 들어가고 뭐요 밝은색 대각선을 잡았어도 좋았겠지만 이 나이트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G7 집어넣으면서 체크메이트 위협 만드는 것까지도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와 싶었는데 일단 근데 공격이 조금 마지막에 좀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랜드 마스터 레벨이 되면 이 정도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뭔가 답을 찾아내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이 선수도 이번 대회 끝나고 나서 아 정말 재밌었고 한국 선수 너무 잘해서 놀랐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 오프라인 대회가 진행이 안 되지만 나중에 좀 이제 뭐 국제 여행이나 이런 게 조금 자유롭게 되면은 이제 그 대한체스연맹에서 하는 대회에 좀 초대를 해볼까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경기는 살펴봤고요. 저는 또 재밌는 다른 체스 경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만나요.